어제 되게 웃긴 황당한 일 있었다. 왜요? 어떤 사람이 홍진경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새벽 2시까지 이영자 씨랑 그럼 떠들고 매일 온 거야. 근데 나는 진짜로 저녁 6시 이후로 내 집 밖에서 나가본 적이 없거든. 나는 9시 반에 잤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내 영자 언니랑 찍은 촬영본을 계속 보는 거야. 진짜로? 뻥이야. 저 억울해요. 저 아니에요 했더니 이분이 CC 카메라를 돌렸더니 어떤 사람들이 새벽 2시까지 남의 집 창문 밑에서 영자 언니랑 나랑 전기 치는 그 영상 새벽 2시까지 본 거야. 왜 남의 집 벽을 보냐? 돈을 왔어? 어. 아 일단 이거 네. 책 보여주기 전에 니네 이거 하나씩 내어줄게 선물로. 어? 선물부터 준다고요? 아 이거 PPL 아니고 아 뭐야 아 됐어 선물이야 선물이야 아 선물 나한테 말전화가 바꿔낸다 아니 선물은 받아야지 선물이야 PPL 아니고 선물 애들 봉지가 왜 이렇게 화려해 봉지가 뭐가 화려해 근데 뭐 다 써있냐고 DVSN이 뿐인데 왜 DVSN 나 이거 줘요 아니 모자 나 이거 필요해 하나씩 가져 이거 요즘에 완전 핫한 거래 하나씩 가져 이거 핫해요? 뭔데 이거 누군데 우리 엄마 친구 정릉 아줌마 아들 근데 진짜 이거 좀 양아치지 나한테 얘기해야 돼 왜? 선물 주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선물 나도 아 진짜? 10원 한 장 안 받았어 어 진짜 큰일 나요? 예, 진짜 네. 큰일 나요 구속돼요 예 예 구속돼요 자 됐어 이제 할 거 했고 이제 할 거 끝 우리 누가 차카 차 한 잔 저희도 주세요 생각하니까 좀 먹고 싶네 갑자기 쑥차 있어 어 쑥차 좋아요 쑥차 아니다 콤부차 먹자 티젠 콤부차? 그래 티젠 콤부차 먹자 아 이거는 지금 그거 옛날에 받은 거야 이거 있어 이거 맛있어 네 가지 나 이거 진짜 잘 먹어 이거 하나씩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싸요 이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정수기죠? 네네 그 소문 전 사람 이거 비스포크 정수예요. 비스포크 정수기 아니에요 누나 비스포크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인데요 아 너무 잘 뜯어 콤콤하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제 가서 앉자 내가 이 채널을 만들 때 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좀 수학 공부를 좀 쉽게 해보려고 한 네. 건데 우리가 좀 너무 듬성듬성 맞아요 그거 네, 네. 듬성듬성 배웠습니다 중학교 제가. 1학년 1학기 수학부터 아예 촘촘하게 네. 우리가 어디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 이거 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고3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 고3까지? 오케이? 오케이 페이지부터 막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배우면 돼. 배우면 돼. 이제 괜찮아. 아 이래서 누나가 이런 돼. 시간을 갖자고 했던 거구나. 소행수 분해할 줄 알아요? 한 번만 알려줘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야. 소행수 분해 몰라. 소행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럼 나 몰라. 볼게요. 예. 오늘 다 몰라서 이거 그런 건 아니겠지, 우리 맞지?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지. 그럼 뭐예요? 소행수. 아니 안 된다며. 가면 오늘 넘어가고 체크. 넘어가고 누나. 오늘은 넘어가. 체크만 해요, 체크만. 여기 배우려고 그러면 끝도 없어 우리 자 그러면 체내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아세요? 네 하나만 문제 내보세요 아 16과 18의 최대 공약수는? 잠깐만요 최대 144요 어? 약수잖아 누나 배수가 누나. 아니라 아 배울게요 죄송해요. 예 몰라요 나 몰라 이거 몰라 예 몰라 아니 잠깐만요 정확히... 아 진짜 너무 화가 난다 나도 화가 나는데? 뭐 이런 나도 화가 난다 아니 잠깐만요 우린 안 배웠어 이거 자 16과 18의 최대 공약수 예 잠깐만요 아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 아 이 두 개 9 아니야 9는 있지도 않아 16과 이 미안해 이 그래도 2로밖에 안 넣어지는 거야 어 이거 2밖에 없네 아 알았어 다시 해 공통되는 약수 중에 제일 아니 이것도 배워야 돼 알았어, 그죠 다시 누나 그럼 모르는 거야 근데 아니야 나 이제 알았어 아 그럼 이제 한 번만 다시 내줘 이거는 진짜 넘어가자 16과 32의 최대 공약수 그럼 4잖아 4 8 아니야 8 16과 아, 32의 최대 공약수 8 16인가 나 16 했었는데 16 아 16 어 16 어 그렇지 16 한 번만 다시 아 그럼 이것도 체크할게요 네 아 머리가 너무 아파 누나 이거는 근데 머리 아플 필요 없어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죠. 배우면 돼 누나 여기서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레벨 테스트 네.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예요 정수가 뭐죠? 정수는 제 친구인데 저거 저거? 비스포크? 아 그러니까 우리 오상진 선생님한테 배웠었잖아요 그 숫자가 이제 유리수 무리수가 있잖아요 어 무리수의 반대 그건 유리수고 정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한 전체 수예요 네. 아니 유리수 무리수 포함한 게 정수인데 음수도 포함한 게 정수죠 넘어갈게요 3단어 몰라요 그 다음에 아, 문자와 식이 나와요 2 곱하기 x는? 2x 그쵸 아 이거예요? 네 b 곱하기 x 곱하기 y는?
A, B, X. 오. 왜냐 알파벳 숫자야. 자 그러면 오, 예, 예. A 나누기 B는?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B분의 A. 그러면? 옳지 않으면 안 돼요? 굿보이. 나 옳지는 그 정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저 옳지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체크해놔주세요 저희가 아는 네. 건. 1차 방정식의 풀이는 너무 당연히 알죠? 그죠. 어, 그럼요. 1차 방정식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너무 아, 그럼 1차 방정식 너무 잘 알지. 1차 방정식 진짜 안 할게 솔직히. 나 네, 솔직히 그거, 아, 저희도 물어보는 것도 네. 기분 나빠요. 지겨워 저. 기분 나빠요. 진짜 지겨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 그래프 그리는 건 쉬워. 좌표 평면과 그래프 아세요? 예. 네. 뭘 내, 뭘 아냐고 얘기 좀 해주시라고. 좌표 평면 그래프. 좌표 찍는 거. 어, 너 어디야? 나 여기야 이거 좌표. X, Y, X 축, Y 축 그려. X 축, Y 축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 1사분면. 예? 네? 1사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나랑 반대로 썼는데? 좋은 거 같죠? 그쵸. 이게 맞다고? 네.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누나, 심지어 누나는 시계 방향으로 안 갔어요. 1, 2, 3이잖아요. 무슨 시계 방향으로 가요? 시계 방향으로 1로 가야지, 3이. 그러면 대충 자, 2, 4 찍어보세요. 2, 4는 이쯤이지. 네. 여기요. 찍었어요? 여기요. 그러면 이건 아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자, 1, 3은 2, 3은 중요하잖아. 어, 어디 미치면 안 돼. 맞아, 우리가. 이건 알아요. 자,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어는 정비례와 반비례. 자, 정비례와 반비례는 알 것 같은데. 네. 아, 알죠, 그거. 기본이죠. Y는 네. EX 그래프를 대충 찍어볼래요? Y는 EX요? EX요? 아, 좀 크게 해야겠다. 선배가 맞았어요. 아, 진짜? 0을 지나야 돼. 아, 0을 지나야 돼? 아, EX니까, 그치? 어쨌든 이거는 정비례. 응, 어? 정비례. Y는 X분의 2. X분의 2. 네, X가 아. 밑으로 갔을 때. 아. 그렸어요, 일단. 이게 아니래. 이거 아니야? 아, 딴 걸로 그려야 되니까. 반비례는 몰라, 알았어. 솔직히 얘기해. 정비례는 알아요? 정비례까지만 알아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또 체크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는 게 9개 중에 4개만 알고 있어요. 오, 그래도 많이 한다. 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네. 지금 쫙 한번 훑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거 나이도 한번 훑어야겠어. 어느 정도 아는지. 아, 너무 배고파. 먹을 거 없어요, 누나? 간식이라도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지퍼 먹을래? 어, 지퍼 좋죠. 뭐든 좋아요, 누나.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프다. 지퍼 맛있어. 어우, 머리 아파. 이제 배가 확실히 고프네. 내가 아까 냉동실에서 애들 오면 구워주려고 빼놨어. 약간 녹여놓은 거야. 근데 되게 맛있는 지퍼예요. 지퍼 구울 때 기름 살짝 치면서 맛있다. 그냥 아무 기름이나 살짝 이렇게 기름 좀 발라주면 훨씬 더 맛있게 구워진다. 그리고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맛을 느끼고 싶다. 토치 아니에요, 저거? 응. 약간 구울 때 이렇게 해줘. 뭔가 더 불맛이 나서 훨씬 맛있어. 애들이 분명히 불맛 난다고 맛있다고 어떻게 구웠냐고 물어볼 거야. 집에서 왜 고등어 같은 거 구울 때 겉에 껍데기에다가 이렇게 토치로 사용하면 확 불맛이 나요. 훨씬 맛있어져요. 어떻게 봐. 어? 이거 어떻게 먹어? 잠깐 누나. 공부를 끝냈어. 누나 지폴 때 이렇게 멋있게 또 이렇게 주물 팬에다가 이렇게 딱 구워가지고. 아 누나 잘 먹겠습니다. 한정식집 뭔 줄 알겠어. 너무 맛있다. 어 근데 숯불갈비 맛이 나는 이거. 그쵸. 만족하죠 지금 본인 레벨 테스트? 중1인데 9개 중에 지금 4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잘 대충 후뚤마뚤하는 거잖아. 아예 그냥 이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냥 쫙 맡기자. 이번 서울대 간 지웅이. 아 지웅이 지웅. 정은표 선배님 아들. 어 지웅. 저 옛날에 같이 있었어요. 어, 어 진짜? 붕어빵 동기. 네. 어 붕어빵 동기야? 지웅이 IQ가 엄청 좋더라고. 그때 저보다 대여섯 살 어렸는데 저보다 똑똑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다섯 살 많은 형 지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은데 저 걔한테 졌어요. 야. 아니 지금 너무 흐름이 끊겼어. 지포에서. 흐름이 끊겨버렸어. 공부의 흐름이. 근데 나가서 바람 좀 한번 쐬고 카페 가서 하자. 아 카페 가 공부 잘 되지. 어. 우린 까공족이지. 너 안 돼 카페 있어? 네. 우리 뭐, 뒤에. 공부 2차. 저희 집. 우린 공부를 2차. 3차. 1차에서 마무리. 1차 마무리 하자. 거기 가서는 조금 집중하고. 어, 그럼, 네, 아, 그럼요.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